매우 중요한 건 이중 코일이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한데, 자,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보겠습니다. 교재 참고해서. 교재를 참고해서 이렇게 하나를 짤 거고요. 그대로 이거 쉬프트하고 방향키 누르면 범위 선정된다고 했어요. 그죠? 그래서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면 통으로 작성이 되는데, 뒤에 출력 코일은 어드레스가 같고요. 앞에 있는 어드레스는 스위치를 두 개 쓸 거라서 이거만 바꿉니다.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. 중요한 거라서. 일단 그 다운로드하고 눌러보지는 마십시오. 눌러보지 말고 동작이 어떻게 나올지 유추해 보십시오. 예, 다운로드를 하면은 PB1 스위치를 누르면 동작이 안 돼요. 그죠? 그럼 PB2 누르면 돼요. 보여드리면 PB1 스위치를 누르면은 동작이 안 돼요. 근데 PB2를 누르면 동작이 돼요. 왜 그럴까요? 마지막 거 우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, 마지막 거 우선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애매하고, 비슷하긴 한데. 마지막 거. 네, 이중 코일이에요. 얘가 이중 코일이에요. 말 그대로 코일인데 이름이 똑같은 거. 그걸 이중 코일이라고 하는데, 얘가 아까 우리 PIC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, 그 순차적으로 직렬 연산한다고 했잖아요. 순차적으로 연산을 한다고 했잖아요.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1값이 전달이 돼요. 얘가 1이 돼요. 1이 됐는데 출력을 아직까지 내보내진 않았죠. 왜? 연산이 안 끝났으니까. 그럼 다음번 연산을 해요. 다음번 연산을 하면 이게 얼마예요? 얘를 안 눌렀을 때는 얘는 0인 거죠. 0이니까 그 0 값을 출력을 내보낸 거죠. 그러니까 위에 것만 눌렀을 때는 켜질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때 연산할 때는 여기가 1이 된 거예요. 1이 된 건데, 내보내려면 언제 내보내요? 연산을 다 끝낸 다음에 내보내잖아요. 두 번째 줄 연산할 때는 0이잖아요. 그러니까 1이 됐다 0이 된 거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간 거는 0이 나간 거예요. 얘는 에러는 아닙니다. 에러는 아니고,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짤 때도 있어요. 이중 코일을 일부러 사용해서 짤 때도 있어요. 있는데 알고 짜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모르고 짜면은 이거는 오류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고입니다. 경고. 그래서 밑에 경고창에, 밑에 결과창에 보시면, 그래서 이제 이중 코일 두 개가 발견이 되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, 이중 코일 탭을 찍으면은 그 위치가 나오죠. 이중 코일이 어디에 있는지. 0번 라인에 31번, 뭐 이렇게 나오죠. 네, 경고에 해당되는 거고, 만약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거면 이렇게 짤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짜야 돼요? 의도는 이런 의도였겠죠. 1번 눌러도 켜지고, 2번 눌러도 켜지고. 뭐 이렇게 짜야 맞는 거라고요. 이중 코일을 쓰면 안 된다고요. 이해되셨나요?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줄이니까 그렇지,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중간에다가 프로그램 막 이것저것 프로그램 짜놓은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. 이때는 이중 코일인지 아닌지를 몰라요. 그래서 밑에 컴파일 했을 때 이게 있으면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. 이해되셨죠? 네. 그런 얘기가 교재에 소개가 이렇게 이중 코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요 밑에 방금 전에 해드린 얘기가 글로 써 있어요.